이제 다 됐어 이제. 잘 된 거 같네. 오빠가 500원씩이라 그래가지고 반상준? 오 꽃병 두 개. 오늘은 김치에 삼겹살을 하나씩 돌돌 말아가지고서 김치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겹살에다가 밑간을 조금 해야 돼. 그냥 김치에만 하는 것보다 누른내나. 이건 생강청이에요.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맛술을 동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새로운 방식의 김치찜. 이건 새로운 새로운 도전. 이렇게 해서 양념에 이렇게 돌돌 재놔. 이렇게 이렇게 한 20분만 있다가 재료 다 이렇게 해놓고 재료 준비하셔서 돌돌 말으면 됩니다. 양파는 반 개인데 이게 작은 거 한 개 하도 커서 양파가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이게 대파는 크면 어슷어슷하게 썰어도 되는데 이건 자자하는 파라서 그냥 큼직하게 썰을게요. 썰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이 다 뱄으니까 말아봅시다. 삼겹살을. 이렇게. 어우 삼겹살이 기르네. 좀 너무 짙네. 또르르 마는 거야 이렇게. 길어서 골랐네 이거. 이렇게 상관없어. 어째 딱딱 맞죠? 네. 속은 다 제거를 한 거지. 네, 속은 다 제거한 거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오, 이거 또 찢어졌다. 애로사항이 맞네. 속에서 찢어진 줄은 몰랐지. 아이고 큼지막하니 먹음직 이렇게 싸르던데. 먹음직 싫었지? 아, 맨 밑에다가 양파를 깔아요. 양파를 깔고서 거기다 고기를 얹어 이렇게. 눌지도 않고 맛도 배고 잔잔하게 이렇게 깔아놓고서 김치를 이렇게 돌리는 거. 아이고 푸짐스럽게 말았네. 고기가 커가지고. 조그맣게 말한 거다. 여기다 하나 더 넣을까? 쬐깐으로 말한. 더는 못 넣어 이제.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와도 들기름이 들어가야 좀 맛있어요. 들기름 한 수저 이렇게 위에다 두르고. 네, 그래서 이게 김치가 낱개로 들어가서 좀 김치멀국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간도 맞고 엄마는 여기다 간도 않거든. 이렇게 하고서 쌀뜨물. 아, 쌀뜨물을 조금 붑니다. 일반 생 멸치 육수나 일반 생수 육수 생수를 넣어도 괜찮아요. 쌀뜨물 넣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끓는 물 저기 센 불로 끓이면 돼. 끓지 않아? 끓어 놔야지 이제 해야지. 아이고 부짐스럽다. 이제 중간 불로 이제 줄여야 돼. 이렇게 중간 불로 줄이고서 한 20분, 20분 이상 끓이면 됩니다. 이 통삼겹이 아니라서 금방 익어. 아, 중간 불로 줄인데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지? 예. 예? 고기. 예. 흥겹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파하고 여기다 꽃, 너무 흐연해서 고춧가루 한 수저만. 너무 흐연하면 또 맛없어 보이잖아. 약간 좀 또 얼큰해야 해도. 그리고 이때 이제 파를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더 끓여줍니다. 중간불로. 불은 그냥 놔두고서 5분만 더. 자, 이제 다 됐나 봅시다. 아이고, 맛도 이렇게 잘 끓였네. 이제 다 됐어, 이제. 잘 된 거 같네. 그치? 국물도 적당하고. 잘라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삼겹살 이제 잘라가지고서 고기에 싸먹는 거지. 간편하네. 네, 간편하지. 김치는 찢어야 되겠네, 이거. 그치?